선수분들이 오늘 중계진인 저희들도 뭐 3시 반, 4시에 스탠바이를 했는데 선수분들은 더 일찍 와서 손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점심 먹고 바로 와서 저녁을 안 먹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 네, 그래서 조금씩 체력 보충을 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치킨 피자 드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이 경기도 꿀잼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인 가운데 과연 균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남기웅이 등장을 했습니다. 빨간색 진영이고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굉장히 좋은 한 세트를 챙겨간 변영봉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기웅 선수가 이번 세트를 가지고 가야지만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동률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과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동족전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기웅 선수니까 그렇죠. 오늘 유독 더 네. 자, 과연 남기웅 선수가 변영봉 선수를 좀 꺾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연승 중이죠. 계속해서 연승 중이었죠. 네. 오늘은 네.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남기웅 선수 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두 선수 모두 뭔가 전진 건물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 없이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원관문 시작과 투관문 시작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살짝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관문 시작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상대방이 또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남기웅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슬쩍 한번 훑어봅니다. 원관문에서 빠른 멀티를 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투관문에서 병력을 찍어내면 앞마당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크 위주로 플레이를 할 텐데 일단은 첫 유닛도 자 지금 추적자를 먼저 선택한 것 네 지금 정찰을 안 해서 지금 아예 안 보이죠? 근데 뭐 투관문 시작은 안 봐도 뻔한 거라서 그렇긴 해요. 원래 정석이기 때문에 네. 황혼 후에 자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관문은 너무 눈에 보이는 수거든요. 상대방이 다 대처할 게 뻔하니까 전멸 타이밍을 앞당긴다? 글쎄요. 근데 전멸을 빨리 하는 게 그렇게까지 동족전에서 요즘에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해도 깜짝 암흑기사 같은 건데 네. 자 화군 후에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문 늘리고 있습니다. 확장까지 챙겨가는 남기웅 선수 3관문 전멸이면 이게 걸리게 되면 멀티 이후에 로공 올리면 되거든요. 네. 자, 안 들어가 보네요. 자 무선핵 자 돌아갑니다. 안 봤음에도 로공 아마 관문이 늘어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 관문이 올라가면 우관이나 로공 쪽은 아닐 게 뻔하니까 로공류 할 거면 어차피 투관문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네. 원관문 시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늘어나는 관문을 보고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쨌든 남기웅 선수도 황혼에 자 로공 같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관문이 완료가 차원 관문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럼 자연스레 멀티가 빨리 올라간 쪽에서 경기를 리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보고 시작하기도 했으니까. 네. 자, 전멸 업그레이드 올려주고 있는 변영봉 선수. 근데 선 분광기를 찍었습니다. 선 불멸자면은 수비가 그냥 되거든요. 네. 근데 선 분광기면 뚫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과충전으로 버틸 수야 있겠지만 지속 싸움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과충전이 고갈이 됐을 때. 자, 슬쩍 변영봉 선수. 글쎄요. 준비. 자, 추가 소환까지 하면서 모선에게 위치 볼까요? 모선에게 본진 쪽에 있으면
과충전 키기도 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수정탑이. 그럼 끝나요. 일단은 중간기는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자 이거 한 번 모면했고요. 네. 한 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두 개랑 추적자가 들어와서 사도가 본진쪽으로 사이오닉 이동으로 지나가버리면 경력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때 뚫릴 수 있거든요? 네, 아 모선액은 터졌어요? 이게 마지막 과충전. 네. 근데 분광기가 날아가서 추가 소화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 자, 아직까지 계속 두드릴 생각입니다, 변형봉. 네. 변형봉 선수가 사도 두 개를 찍는 이 타이밍. 불멸자 전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자, 일단 두 기는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추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1군 4킬. 네, 불멸자. 하숙이 잡았고 1군 4킬. 네. 득점했죠? 네, 모선에까지 잡아냈고. 그리고 상대방의 분광기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주도권은 빼앗았고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살짝 세워둔 상태. 한 번 더 들어가도 돼요. 자, 이거 자 추적자 자 2킬. 자, 그리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너무 깊게 나오면 안 되는 게 불멸자가 하나고 받쳐주는 관문폭력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지금은 사도를 때린 게 운이 좋았네요. 남기훈 선수 입장에선. 네. 불멸자나 추적자가 맞았으면 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살리고 있습니다. 자, 불멸자 하나하나 자 앞쪽으로 배치시켜주고 그러니까 맞전면은 끝났어요. 다만 추적자의 숫자가 많이 없어서 전멸 활용을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한데 네. 자, 분광기는 아직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남기용 선수 아 근데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1군이 6킬 관문을 먼저 세 개를 늘리기는 했어도 가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남기웅 선수가 저 6관문을 다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자, 6킬이면 도합 지금 10킬을 만들어낸 건데 1군 테러를. 네.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 실적 나왔는데 이거 추적자 잡히고 네, 변형보고 잘하는데요? 네. 자원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네. 무리하지 않고 치할 이득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이지만 그래도 꽤 많이 얻어냅니다. 육관문이 먼저 올라가긴 했지만 뽑을 자원이 없습니다. 트리플도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남기웅 선수 입장에선 이것들이라도 좀 싸먹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불멸자를 먼저 갖춘 이점은 있는데 상대방도 추가 관문과 돌진 그리고 불멸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많이 어려운데요. 네. 자, 그리고 이 병력들을 받아치기 위한 준비 변형봉 선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는 건 맞아요. 네. 뚫기는 해야 됩니다. 자, 과연 슬슬 각을 잡아보나요, 남기용? 자, 슬쩍 빠지려고 할 때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컨트롤 좋죠, 아케이드. 네. 자, 분광기 살았고요. 역장 좋아요. 자,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불멸자. 또 불멸자가 추적자를 잘 상대했고요. 네. 아케이드 좋아요, 남기웅. 네. 자, 그러면서 추적자 많이 줄였습니다. 와, 와, 이런 컨트롤을. 야, 뚫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10킬 받았던 거 도로 갚아줬고 와. 연결체까지 가지고 가면 이거 대박이죠. 근데 방금은 변형모 선수의 앞전면이 좀 자충수가 되면서 네. 여러모로 안 좋게 작용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어느 정도는 되갚아줬습니다. 역전했죠. 예. 상황을. 그렇습니다. 불멸자 다 살았고 추적자 다 정리했고 분광기 살았고 그 분광기가 아케이드했고 역장이 잘 들어가긴 했으나 뭐 그것도 남기웅 변형보 선수의 역장이었었거든요. 네. 자, 그래도 변형봉 선수가 다시 한번 일꾼 테러를 감행을 해봤습니다. 네. 4킬 이제 주도권 완전히 넘어가서 일꾼 차이 그리고 멀티도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요. 네. 그러면서 암흑 성소까지 가지고 갑니다. 자, 곳곳에 남아있는 변형봉 선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움직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암흑성소라는 변수를 올렸고 변형봉 선수가 안바닥가스를 안 먹었어요. 그럼 자연스레 돌진광전사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의 암흑기사는 견제 용도뿐만 아니라 집전관으로 합체해서 상대방의 돌진광전사를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좋아졌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숫자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자 곳곳에 서치용으로 세워뒀던 병력들도 하나씩 줄여주고 있는 모습. 네.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순식간에. 네. 그 한 번의 교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남기용 선수가 굳히기를 이제 슬슬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고테크 병력이 많이 남아있어요. 상대방은 광전사 위주라서 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암흑성소뿐만이 아니라 기사단 기록보관소까지 올려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역으로 올인을 치는 거죠. 네. 분광기 살아있는 거 다시 한번 돌릴 생각입니다. 자, 이 올인이 통하려면 상대방의 집전관이 쌓이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돌진광전사가 최대한 활약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 자, 그래서 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데 다행히 없죠? 네, 자 역장 집전관은 없는데 네. 아, 역장과 과충전으로 수비. 이 지역은 지킨다고 해도 지금 당장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하. 아, 여기가 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길목에서의 싸움. 아 근데 3방향이 다 털려요. 아 7킬 거기다가 관측선도 8킬 소환이 안 됐죠. 네. 네 이러면 여기서 마지막 한박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력은 많은데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또 싸울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죠. 병력은 많아요. 네. 자 이거 조금씩 조금씩 밀어붙이기는 합니다만 아 과충전 네. 그리고 뒤에 추적자 아 이거 여기 거기다가 예. 네 끝났네요. 각 진영들이 털리고 있습니다. 야 남기용 또 이걸 역전하네요. 와 하나하나 한땀 한땀 만들어가더니 결국에는 지지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남기용 선수입니다. 네 원래 변형봉 선수가 설계를 잘했죠. 그래서 트리플 활성화시키고 시간만 조금 더 벌면 혹은 조금만 더 잘 싸웠더라면 경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네. 남기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타이밍을 확실하게 정말 이 스타가 나오면서 상대방이 분광기 욕심을 내다가 빨려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요. 네. 아 저는 진짜 불멸자를 살리는 컨트롤. 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네. 네. 그 분광기 아케이드.